나아갈진 한자어를 가장 쉽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갈진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훈이 나아가다는 뜻이죠. 나아가다는 데다 초점을 두고 글자를 분리 파자해 보면 갈착이죠. 세춤이다. 새가 가는 것은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가는 길은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진이 되겠습니다. 새는 후진이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 나아갈 뿐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갈착, 새춤이다. 새가 가는 길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갈 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추자입니다. 새추자는 머리두죠. 머리두는 높은 부분이죠. 그 다음 머물 주자죠. 높이 머물 수 있는 동물은 새라는 얘기죠. 새추자가 되겠습니다. 높은 산 아래는 강력한 체력을 지닌 몇몇 사람만이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새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대기까지 쉽게 갈수 있죠. 그래서 새 초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벼슬 사자입니다. 글다 글입니다. 글다 글. 옥펜에는 없는 한자입니다. 한자사령이 지정한 글자고요. 하나 일 입구입니다. 하나같이 말한 것을 걸어놓고 실행하는 벼슬 아치입니다. 그래서 벼슬 사자입니다. 현판에다 뭐라고 글을 적었다는 얘기죠. 하나같이 말한 것을 걸어놓고 실천하는 벼슬아치, 벼슬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엿볼 사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다음, 마털사입니다. 사람이 옆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엿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맡은 일을 규정대로 잘 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지켜본다, 엿본다, 엿볼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를 사자입니다. 좌측에 있는 글자가 밥식자죠. 밭을 사죠. 밥 먹이는 것을 맡아서 기르니까 식사 담당이죠. 해서 가축을 기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를 사자입니다. 먹는 것을 담당하여 맡아서 기른다는 거죠. 기를 사자입니다. 그 다음 이을 사자입니다. 입구죠. 책이죠. 벼슬 사자죠. 말하는 것과 책, 규칙, 규정이죠. 직접 말하기도 하고, 잘 모를 경우, 규정을 찾아서, 벼슬을 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원리 원칙대로, 또는 법규대로, 일을 이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을 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자사랑이 설명한 6개의 한자어가 주어진 한자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엿보다, 기르다, 있다, 나아가다, 새, 훈에 맞게끔 풀이를 했죠. 한자의 8천자를 풀이하면서 99%가 지금처럼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정도는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자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자 학습을 할때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통째로 외울 것이 아니라 훈이 맞게끔 나아가다죠. 새가 갈 때는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후퇴는 없다. 새추 갈차. 서 나아갈 진짜라는 거죠. 나아가다라는 훈에 맞게끔 덮풀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오래도록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